경기도 성남시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하겠다고 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은 글을 올린 인터넷 사이트를 홍보하려는 자작극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글을 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를 홍보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방문자를 늘리려는 목적의 자작극이었다는 겁니다. 게시글 왜 올리셨어요? 실제 범행하려고 하신 거예요? 경찰은 A씨를 직원으로 둔 사이트 관리자 등 20대 3명도 함께 붙잡았습니다. 이들이 A씨와 함께 사전에 범행에 공모했거나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모방 범죄 가능성을 우려하며 협박은 실제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이 고지만 해도 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해악을 고지하여 사람들이 공포를 일으킨다면 그 자체로 성립되는 만큼 어떠한 목적으로라도 어떠한 이유로라도 결코 작성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경찰은 흉기 난동 예고글 최초 작성일로부터 최근까지 야탑역 인근에 경찰관 500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흉기 난동 예고 당일에는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동안 낭비된 경찰력 등 비용에 대해선 민사상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A씨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됩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